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북 내륙 지역으로는 한파경보로 특보가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평창과 전북 장수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보다 15도 이상 크게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따라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따라서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4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7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대체로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영하권 추위가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